나가야징. 어? 야, 너 두? 아마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자석 맥세이프 사용기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홍콩에서 미리 구했고 빨리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맥세이프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이제 치 방식의 무선 충전기, 20W 애플 충전기, 그 전에 애플 5W 충전기, 이 모든 것을 테스트하느라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충전기를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진짜 드럽게 큽니다.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제 손에 올렸을 때 한 요정도 되는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 50원짜리 동전과 비교했을 때도 요정도 사이즈가 되는, 저도 처음에 크기 보고 큰데?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꽤 큰 만큼 자력은 아주 좋아요. 이전에 리뷰한 맥세이프 카드 지갑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극과 극일 정도의 자력을 보여줬었는데, 케이스에 부착을 하더라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만약 아이폰에 부착했을 때는 소리도 괜찮거든요. 물론 여기서 흔들면 아이폰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강하게 흔들지 않는다면 아이폰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케이스에도 아주 잘 붙고, 대부분의 금속 소재라면 잘 붙는 것 같아요. 갤럭시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석이 아닌 그냥 치 방식의 무선 충전기에 자성 때문에 붙는 거라서 뭐 강하게 붙진 않는데, 뭐 아무튼 자력 자체는 괜찮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컴퓨터에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보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니 단점은 예전에 애플의 30핀 케이블 아니면 USB-A2 라이트닝이 생각나는 케이블입니다. 요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게 확 내구성이 떨어져 보이는 케이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쓴다면 예전처럼 수축 튜브 작업을 해줘야 하나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완전 충전만 가능한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전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을 케이블로 옮기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핸드폰으로 자주 파일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자력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여기 이제 아이폰이 있으면 얘를 이제 낚시하는 것처럼 살짝 다가가면 자기가 알아서 맥세이프 자리에 잘 들어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중앙을 찾지 않더라도 그냥 대충 올려두면 알아서 맥세이프 자리에 잘 붙는다는 것이죠. 얘가 벌써부터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붙는 방식이고, 싹 다가가면 이렇게, 만약 위치가 안 맞는다면 다시 조금 때렸다가 붙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사용했을 때의 좀 단점, 자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에어팟 케이스에서 그 철가루가 묻는 것처럼 얘도 오래 사용하면 아이폰에 자국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가 몇 번 이제 붙였다 뗐다 했는데 이게 카메라에서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동그란 자국이 지금 살짝 남아있어요. 쓰면 쓸수록 이 데미지가 누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동그랗게 맥세이프가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은 가죽 케이스에 이 맥세이프 자국이 남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실제로 사용했을 때 맥세이프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 저는 맥세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잡고 세로로 쓰기에는 솔직히 조금 불편했지만, 오히려 가로로 돌려서 게임을 할 때는 요 선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를 살짝 돌려서 이제 밑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게임을 하면서 쓰기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보통 충전기를 쓰려면 옆에 이제 케이블을 꽂아야 되잖아요. 맥세이프가 완전 생각한 것만큼 별로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잡고 침대에 누웠을 때 스르륵 잠이 들더라도 그냥 바닥에 대충 올려놓으면 잘 빠지진 않으니까 그때도 충전할 때는 꽤 편하긴 해요. 사실 이제 무선 충전기에 올려둘 때는 스탠드형이 아니면 잠깨를 올려뒀는데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상 위나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그냥 스탠드형 충전기를 두고 사용하는 게 훨씬
훨씬 더 편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책상에 두고 쓰더라도 이렇게 붙이는 거랑 오히려 스탠드형에 올려놓으면 핸드폰에서 뭐 카톡이나 여러가지 알림이 왔을 때 핸드폰을 잡지 않고 알림을 보기에도 더 편하기 때문이죠. 사용하면 할수록 무선인데도 유선인 듯, 유선인데도 무선인 듯한 뭔가 솔직히 사용성이 있어서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게임할 때 빼고는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충전 시간, 그러니까 충전 속도 테스트도 진행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뷰가 엄청 늦었는데 실내 온도는 약 24도, 그리고 아이폰에서 보면 배터리에 들어갔을 때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요것은 제가 꺼놓고 충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스마트폰 배터리 이 충전 시간을 비교 테스트는 거의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이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선부터 비교 시 20W 충전기가 5W 대비 50%까지 충전은 한 3.6배 더 빨랐고 80%까지는 3배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완충, 그러니까 100%까지는 20W 충전기가 5W 충전기에 비해 시간이 거의 반으로 단축되더라고요. 50%와 80%까지는 정말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7.5W 무선 충전기랑 15W 맥세이프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는데 50%까지는 대략 15분 정도의 차이가 났고 80%와 100%까지는 동일하게 30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통 7.5W와 15W 거의 2배의 차이인데 막 엄청 크게 속도 차이가 나진 않았다는 것이죠. 무선 충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썼을 때 발열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데 제가 측정했을 때는 40도 이상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이 치 방식, 무선 충전 코일에 있는 위치가 잘 맞아야 하는 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맥세이프는 항상 정 위치에 충전되는 것도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7.5W와 15W 이 수치만큼 2배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선과 무선 합쳐서 보면 7.5W 무선은 5W 유선 충전과 처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으면 역전이 되었고 사실상 5W 유선, 7.5W 무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W 무선과 15W 맥세이프와 비교 시에는 엄청 큰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유선과 무선과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50%까지만 해도 2배 넘는 시간의 차이가 났고 100%까지는 1시간 20분 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맥세이프가 5W 유선이랑 7.5W보다는 빠르긴 한데 20W 유선과 비교했을 때는 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80%까지 충전이 된다면 그 이상부터는 충전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역시 가성비를 따진다면 25,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애플 정품 충전기의 가성비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맥세이프가 너무 애매한 제품이에요. 좋게 보자면 50%와 80%까지는 다른 충전기보다는 월등히 빨랐지만 100%까지 충전을 했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만약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자기 전에 충전을 하신다면 굳이 맥세이프 아니 요 20W 충전이 아니라 의외로 5W 예전 그 저속 충전기를 쓰더라도 괜찮은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세이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테스트는 애플 정품을 사용했지만 USB PD 3.0 그러니까 20W급 이상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도 자세히 보면 아이폰 12 미니는 12W로 충전되기 때문에 더더욱 느려요. 아이폰 12 미니에서는 맥세이프를 쓰지 말고 그냥 오히려 5W 저속 충전기를 쓰는 게 가성비는 더 좋은 것이죠. 게다가 무슨 충전의 특성상 과열이 된다면 80%로 배터리 충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트닝 액세서리까지 연결 시 7.5W로 제한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환성에 있어서는 얘는 뭐 에어팟 충전 그리고 아이폰 8 이상 모두 충전이 가능하고 아쉬운 점은 애플워치 충전은 불가능하다는 점. 뭐 대부분의 치 방식을 한다면 다 충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세이프는 추천하기에 너무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맥세이프와 정품 충전기 두 개를 한다면 저는 이 가격이라면 차라리 저는 꽤 잘 쓰고 있는 이 카드 지갑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애플에서 가성비를 논하긴 어렵지만 이 정품 충전기가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은 그나마 활용도가 있지만 얘는 막 엄청 편한 것도 아니고 속도가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한 제품. 만약 맥세이프 충전기가 좋았다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 파생된 제품이 분명히 나오는데 안드로이드는 더 빠른 유선과 무선 충전 제품들이 많아서 맥세이프와 관련된 제품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서드파티 뭐 중국에서 이러한 방식에 뭐 15W급이나 더 빠른 충전기가 나오겠죠. 장점은 일반 치 방식의 무선 충전기보다는 정확한 위치를 잡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15W급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게임을 하면서 충전과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가격 대비 만족감은
저는 엄청 낮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20W 충전기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는 건, 의외로 7.5W 치방식의 무선 충전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고 옛날 저속 충전기, 그러니까 5W 충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니까 이 치방식 7.5W 충전기는 속도가 너무 느려 보여서 이제는 고속 충전기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